우리 교재에 보면은 이제 하드디스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드디스크가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또 어떨 때는 애물단지가 되고,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컴퓨터에서, 컴퓨터는 주장치하고 주변 장치, 다시 보조장치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장치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CPU. 예, 연산과 제어, 연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주기억. 주기억 장치가 들어가요. 이게 이제 주기억 장치를 우리는 이제 뭐 메모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메모리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 장치에는, 보조 장치에는 아무래도 보조 기억 장치,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입력 장치, 그 다음에 출력 장치. 이런 것들이 보조 장치가 되겠죠. 입력 장치라고 말하는 건 키보드, 마우스 이런 거고, 출력 장치는 모니터, 프린터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명령, 작업이라는 거죠. 모든 작업, 모든 명령은 CPU에 의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CPU가 명령을 걸어야만이 작업을 해요. 예. 그리고 모든 작업은 주기억 장치에서, 작업을 합니다. 모든 작업은 CPU의 지시에 따라서 시작을 한다.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지시에 따라서 주기억 장치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 안에는 지금 작동되고 있는 운영체제, 윈도우죠, 윈도우.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있을까요? 사용 중인 프로그램. 예를 들면, 한글. 뭐, 엑셀.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메모장 열어가지고 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 다음에 입력 중인 자료. 데이터들이죠. 그냥 포토샵을 하려면 컴퓨터를 켜서 포토샵을 실행하고 사진을 불러올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주기억 장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기억 장치가 어떨까요? 주기억 장치의 속도는 빨라야, 용량은 커야만 한다. 맞죠? 그렇죠? 주기억 장치 속도가 느리면 어떻게 될까요? 빌빌빌 느리겠죠. 뭐라고 전달하면, 잠깐만, 빨리빨리 못 알아들으니까는. 또 빨리 알아듣는데 용량이 적으니까 어때요? 10명이 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식탁은 하나야. 1인용 식탁이야. 그럼 10명이 동시에 밥을 못 먹잖아요. 그렇죠. 포토샵에서 그림을 불러와야 되는데 요즘 그림이, 디카로 찍은 사진들이 용량이 커요. 이런 사진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불러와서 작업을 하려고 봤는데 주기억 장치 용량이 적으니까 어때요? 일을 못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주기억 장치는 전원 차단되면 내용이 소실된다.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주기억 장치 속에 뭐가 들어있죠? 윈도우가 들어있고요.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뭐 포토샵, 메모장 이런 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입력하고 있는, 불러온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지금 제가 키보드로 쓰고 있는 이 글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글자는 전원이 꺼지면 못 불러오잖아요. 제가 저장을 안 해놨으니까.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들은 설치해 놓은 게 있으니까 불러오면 되고요. 윈도우는 전원을 켜면 다시 켜지니까 상관이 없는데, 데이터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저장을 해야죠. 저장을 해야 돼요. 예. 작업 중에
중간중간 저장을 한다. 이때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되는 거죠? 맞죠? 자, 중요한 거 윈도우, 그 다음에 프로그램들 이걸 우리는 사실은 응용 프로그램이라 그래요. 응용 프로그램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글이나 뭐 엑셀이나 포토샵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들은 보조 기억 장치에 이미 설치되어 있어요. 작업하는 동안에 글로 가 있다고요? 아니, 지금 이 C드라이브, 우리가 흔히 말하는 C드라이브 안에 윈도우도 깔려있고 엑셀, 파워포인트 다 깔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 안에 지금 C드라이브 안에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프로그램 파일스 또는 프로그램 파일스 X86 이런 곳에 아래 한글이든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행을 하면 전원을 꺼면 내용이 소실된다 그랬는데, 다시 전원을 켜면 다시 걔들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입력하고 있는 글자들 있잖아요. 엑셀로 작업하고 있던 거 있잖아요. 얘는 소실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저장을 해야 돼요. 저장하는 순간 보조기억 장치로 간다. 저장을 안 했는데 정전이 되거나 그러면 제가 이 글 쓴 거는 꽝 되는 거죠. 지워지는 거죠. 컴퓨터에 안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저장을 안 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파일에 가서 저장을 해놓으면 컴퓨터 안에 들어있으니까 다음에 또 꺼내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의 속도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속도 차이. 어느 게 빠를까요? 주기억장치라는 말은 내 머리고요. 보조기억장치는 우리 이런 책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 책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안 지워지잖아요. 근데 내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책 속에 있는 거를 주기억장치로 가져와야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허구한 날 껐다 켰다 하지만 사람은 끄질 않죠. 일생에 한 번 꺼질 거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에 생을 마감하는 날. 그러면 우리 책 속에 들어있는 보조기억장치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주기억장치로 가져오는 게 공부고, 많이 주기억장치에 집어넣어놔야 뭐 수능도 볼 수가 있고 다른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컴퓨터는 필요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그러면 주기억장치가 아무래도 빠르죠.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보조기억장치는 어때요? 못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조기억장치의 용량은 어떨까요? 용량은 무척 크다. 무척 크다. 우리 주기억장치가 4GB인데 보조기억장치는 400GB, 4000GB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메모리 8GB 쓸 때 하드는 어때요? 2000GB, 4TB, 뭐 4000GB 이런 거 쓴단 말이에요. 500GB 이런 것도 쓰죠. 생각해 보세요. 주기억장치는 8GB고 보조기억장치는 500GB고 용량이 크죠. 보조기억장치 용량이 커요. 왜? 저렴하니까. 그러나 속도는 느리다. 느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보조기억장치도 속도를 빠르게 하면 좋겠다. 그래야 제가 여기에서 엑셀을 실행하고 할 때 엑셀이, 이게 지금 보조기억장치의 내용이 주기억장치 온 거거든요. 불러들인 속도가 이게 뭐야 또. 예, 뭐가 이렇게 휙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제 주기억장치로 가져왔잖아요. 근데 이게 좀 더 빠르면 어떨까 이거야. 쉽게 얘기해서 전원을 켜면 윈도우가 열려야 엑셀을 하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전원을 켰는데 한참 있다가 윈도우가 켜지면 어떻게 돼요? 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기억장치 안에 들어있는 윈도우가 빨리 작동이 되려니까 이제는 빠른 기억장치, 빠른 보조기억장치를 요구한다라는 얘기예요. 느린 거는 소용없다 이제는. 빠른 거로 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98페이지 보면은 하드디스크라고 하는 거를 처음에 사용했는데 그 전에 뭐를 사용했었죠? 기억나시죠? 플로피 디스크. 디스켓이라고 불렸던 플로피 디스크를 가지고 우리가 기억을 했었어요, 저장을. 근데 얘는 용량도 작고 속도도 너무너무 느리고 그러다가 하드디스크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초창기에 나왔던 하드디스크는 플로피 디스크에 비해서 용량이 커졌지만 그때 플로피 디스크가 360KB, 1.44메가, 일대 하드가 40메가, 80메가밖에 안 했었어요. 기가도 아니고 메가. 우리 주기억 장치가 지금 기가잖아요, 기가. 근데 옛날에 하드는 메가였단 말이야. 근데 가면 갈수록 이 메가가 기가로 가더니 지금은 테라로 가고 있어요, 테라. 어마어마하게 속도가 용량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빨리 할수 있을까? 회전 속도를 높이는 수밖에 없다, 회전. 하드디스크는 전축판 돌듯이 돌면서 가는 건데 이 돌아가는 속도가 느리니까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느리니까 느린 거예요. 얘를 빨리 움직이면 어떨까요? 빨리 움직이겠죠, 당연히. 자동차 바퀴가 빨리 돌아가야 차가 빨리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자, 이거지. 근데 과연 얼마나 빨리 돌아가야 될까 봤더니 지금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 PC들은 7200바퀴. 분당 7200바퀴. 그 다음에 서버들이 사용하는 하드는 최대 15000rpm. 1분에 15000바퀴가 돌아가야. 그렇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데 더 빨리 하면 안 되냐? 더 빨리 하면 안 되냐, 이거지. 요즘 최근에 그 광고 나오는 거 진공청소기 보셨죠? 80만원씩 하는 거, 이런 거예요. 그 LG인가 어디에서, 뭐, 모터 속도가 분당 12만 번 돈데요. 하면 그냥 뭐 어마어마한 속도로 빨아들이는 거지. 진공청소기 힘이 그런 거죠. 분당 12만 번 돌려면 청소기가 안 흔들리나 몰라. 아직 안 써봤으니까 모르겠지만. 하드디스크가 1분에 7200바퀴가 도는데, 예를 들어 이거를 7만 2000바퀴 돌면 어떨까? 10배 빨라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회전체는 진동이 생기고 열 발열이 생기고 소음이 생기고 그래요. 진공청소기 버튼을 눌렀더니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청소되는 청소기는 없을 거 아닙니까? 붕 하고 소리 날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소리가 커지면 청소기야 10분, 20분, 많이 붙여 3, 40분 청소하지만 컴퓨터는 몇 시간을 틀어놔야 되는데 여기서 붕붕 소리가 나면 어떨까요? 일 못하잖아요. 음악도 못 듣고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전을 속도를 높이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제 더 이상 빨라지기는 힘들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한다? 버퍼 메모리 용량을 늘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해요. 여러 가지를 하는데 안 빨라져요. 그래서 바뀌는 게 뭐냐면 이제 전기적 신호로 움직이다. 전기적 신호로. 물리적 신호로 돌리니까 힘드니까 전기적 신호로 보내면 빨리빨리 움직일 거 아니냐.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SSD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드디스크에서 SSD로 사용 추이가 변동되는 거예요. 하드디스크는 용량이 많고 SSD는 빨라지고 하니까는 SSD는 그 윈도우 그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설치 이런 쪽으로 가고 하드디스크는 자료 보관용으로 사용하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301페이지에 SATA. SATA. SATA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 시리얼 ATA라고 이거 시리얼 ATA라고 합니다. ATA는 뭐냐면 이 컴퓨터 본체랑 이 주변 장치
모니 저기 뭐야 그 하드디스크라든지 DVD라든지 이런 장치를 연결하는 걸 ATA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직렬 방식으로 가자, 직렬. 과거에는 병렬 방식을 사용했었어요. 기존의 병렬. 병렬 방식에서 직렬 방식으로 이제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병렬 방식은요, 케이블이 짧았어요. 컴퓨터 본체 안에 메인보드에다 이 케이블을 꽂아야 되고, 그 꽂은 케이블을 하드에다 꽂아야 되는데, 이 연결하는 길이가 짧았어요. 병렬은 뭐예요? 여러 신호가 한꺼번에 가는 게 병렬이죠. 우리가 도로에도 이 일방통행 이런 거 말고 4차선, 8차선 이렇게 돼 있으면 차가 한꺼번에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게 병렬이에요. 직렬은 KTX 같이 기차처럼 가는 길, 오는 길 이렇게 딱 하나만 정해져 있으면 그게 직렬이에요. 당연히 병렬이 빨랐죠. 근데 이 병렬보다 좀 편한, 빠른 직렬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만드는 게 바로 사타 방식이라는 이런 새로운 직렬 방식이 만들어진 거죠. 전력량도 줄어들고, 전기요금도 덜 먹고, 그 다음에 속도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예전에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사용할 때는 이상이 없는데 두 대, 세 대, 네대막 여러 개를 연결하려면 되게 복잡해요. 하드 뒷면에 뭐를 막 조종을 해줘야 돼요. 그걸 점퍼 스위치 조정한다 그러는데 그런 거다 일일이 건드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하드를 하나 더 늘리고 하는 게 엄청 어려워요. 설명서를 보고 해도 어렵고요. 그런데 직렬 방식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그냥 하드 사가지고 비행기에다 꽂으면 돼. 케이블 꽂으면 알아서 움직여. 소비자가 편해진 거예요. 과거에 저희 같은 경우에 좀 제법 하는 사람들은 누가 컴퓨터를 사온다거나 컴퓨터를 뭐 업그레이드 하려 그러면 꼭 도움을 요청을 했었어요. 연결을 못 하니까는. 그때는 제가 가서 도와드리고 또 가져오면 제가 해드리고 이렇게. 그러면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치레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냥 본인이 사서 꽂으면 돼. 외장하드 사가지고 꽂으면 돼. US 메모리 그냥 사서 꽂으면 돼. 뭐를 조정하고 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되게 편해진 거죠. 예. 편해지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해요. 우리 301페이지 그림 보시면 이런 뭐 장치 뒷면에 뭐를 꽂게끔 돼 있는데 모양에 맞춰서 꽂으면 무조건 돌아가요. 무조건 꽂으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3점 이게 사타도요. 사타도 처음에는 사타가 처음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타 2가 나왔고요. 사타 3가 나왔어요. 그러다 나온 게 뭐죠? 사타 3.1이라는 게 나왔는데 3.1은 그냥 미비하게 이렇게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또 새로 나온 게 뭐냐면 이제 M사타 이런 것도 나왔어요. 광학 드라이브 있죠? 광학 드라이브 ODD. 여기 DVD 있지 않습니까? 이 DVD 지금 안 쓰고 있잖아요. 여기 CD-ROM 드라이브 버튼 누르면 뚜껑이 열리겠죠? 이렇게. 이것도요. 안 쓰니까 뚜껑도 안 열려요. 안에서 이제 열렸다. 네, 열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몇 번씩 열어주고 닫아주고 해야 그 다음에 잘 열려요 이게. 네. 그런데 지금 이 사타 이 뭐야 그 DVD나 CD-ROM 드라이브를 사용하고 있는데 얘가 꽂혀는 있지만 작동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작동을 하기 위해서 전기는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기요금이 안 돌아갈까? 지금 버튼 눌렀으니까 나왔으니까 전기가 돌아가겠지만 얘가 들어가 있을 때는 전기가 안 돌까? 돌죠. 우리 선풍기 코드를 분리하기 전까지 꽂아만 놔도 대기 전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 코드 빼놔야 돼. 그래서 계량기가 안 돌아가요.
텔레비전도 그렇잖아요. 대기전력. 그러니까는 파워를 꺼놓으면 그렇다고 텔레비전이 전기가 안 돌아가느냐? 아니요,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드를 분리시켜야 돼. 멀티탭. 그걸 끄든지 해야 돼요. 요즘 에어컨은요, 사용 안 하면 저 대기 전력이 0이래요. 좋아져서. 요즘 거는 그렇대요. 옛날에는 사용을 안 하면 코드를 다 빼놔야 돼요. 여름, 겨울철에는 빼놔야 되는데, 요즘 거는 안 빼놔도 작동을 안 하면 소비 전력, 대기 전력이 0으로 변한대요. 그게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 기술. 에어컨도 끌 때 예. 한참 돌잖아요. 그렇죠. 팬. 팬이 돌잖아요. 예, 팬이 돌죠. 그건 돌아가야 마무리를 져줘야 되니까. 파워 오프는 해도 코드는 빼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 고장난다. 예, 예. 근데 그 코드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안 쓸 때는 그렇잖아요. 사용 안 할 때는 빼놔야죠. 왜냐면 전기가 돌아가니까. 근데 저 프린터 같은 것도요. 예. 우리 그냥 꼽아놓고 있으라는 거잖아요. 예, 그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프린터기를 이제 꺼놓잖아요. 꺼놓으면 컴퓨터를 껐다 켰다 할 때 필요하면 인쇄하려고 그때 프린터를 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잉크가 굳어요. 근데 얘가 켜져 있으면 파워 전원이 껐다 켰다 할 때 컴퓨터가 본체가 껐다 켰다 할 때 프린터로 신호를 보내주거든요. 그러면서 안에서 굳지 않게끔 해주는 건 있는데 사실 그것도 제대로 안 되더라고. 특히 정품 잉크를 쓰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정품 잉크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무한 잉크라는 거 있어요. 잉크통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 근데 걔는 그 안에 그 에어홀이라고 해서 이 공기구멍을 열어놓거든요. 얘를 안 열어놓으면은 압력 조절이 안 돼서 잉크가 분사가 안 돼요. 근데 요즘 새로 나오는 그 뭐 앱손이나 이런 캐논에서 나오는 무한 잉크.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만드는 잉크통이 있어요. 이번에 저도 며칠 전에 새로 샀거든요. 프린터 고장나는 바람에. 얘는 에어홀이 없어요. 잉크 주입하고는 뚜껑을 다 밀폐시켜요. 근데 잉크가 분사가 잘 돼요. 이런 거는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품을 쓰게 되면은 파워만 켜놔도 자기가 본체가 껐다 켰다 할 때마다 안에서 신호를 보내면서 프린터 잉크를 굳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은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괜찮죠. 그 다음에 프린터 같은 경우, 저기 뭐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리 안 들으려면 꺼놓고 소리 들으려면 켜놓고 하면 되는 거고요. 프린터는 켜놓고, 스피커는 켜놓고 볼륨은 줄여놓으면은 스피커는 작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스피커는 볼륨을 크게 돌리면 전원이 많이 나갑니다. 전기 소비가. 예. 우리가 이어폰으로 노래를 들을 때, 핸드폰으로 노래를 들을 때 볼륨을 크게 돌리면, 크게 올리면 소리가 크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소비 전력도 크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진짜. 그런데 지금 이런 M사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CD나 DVD 같은 걸 사용 안 할 때는 소비 전력을 완전히 차단시킨다. 0으로 만든다. 이런 기술이 들어간 거예요. 이왕이면 소비자들한테 전기요금을 걱정하지 않게끔 해줘라 이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거예요. 우리 옛날 냉장고 있죠. 옛날 냉장고. 옛날 냉장고가 소비 전력이 5등급. 그러니까 위에 냉동실, 아래 냉장실이 있어가지고 한쪽으로 문을 여는 거 있었잖아요. 이게 5등급인데 요즘은 양문을 열지 않습니까? 좌우로. 얘가 1등급이에요. 냉장고는 비싸졌는데 전기요금은 어마어마하게 낮아요. 그 이유가 그 전력 소비하는 기술이 들어간 거래요. 그래서 냉장고가 비싸다는 거예요. 요즘 냉장고가. 그러니까 뭐 새로 나온 냉장고 있잖아요. 뭐 화면도 크게 나와 있는 거 뭐. 그리고 1,000만 원씩 하더라고요. 기술비가 들어갔겠지. 이제 보편화되면 많이 저렴해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뭐냐면 아주 오래된 세탁기 탈수기 쓰시는 분들 20년 됐어요 세탁기가. 저는 이거는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소비 전력이 커요. 아, 그 돈 모아가지고 새로운 세탁기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고장이 안 나는데 굳이 버릴 필요는 없겠다 하지만은 이게 어떤 면을 보면 전기요금이 감당을 못할 수도 있어요. 옛날 진공청소기 전기요금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20분씩 청소한다 그러면 만약에 만원 나온다. 그럼 요즘 진공청소기는 500원도 안 나온다 이거죠. 500원밖에. 그렇게 기술력이 좋아진 거예요. 전력 소비가. 예, 그런 것들이 우리 컴퓨터에도 그런 기술이 이제 녹아 들어간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엠사타 같은 거를 사용하고 싶으면 메인보드에 이런 엠사타가 지원이 돼야 돼요. 일반 SATA 123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에 다 작동이 되는데 SATA 3.1이나 엠사타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가 요즘 거는 지원이 되는데 구형에는 안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건 우리가 보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 컴퓨터 특히 제거 2008년도 메인보드가 2008년도 2010년도 거야. 그럼 꽤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새로운 어떤 요즘 새로 나오는 장치를 사서 꽂으려 그러면 연결이 안 돼요. 의미가 없는 거지. 그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이런 거.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돼 있는 어떤 장치를 사오면 요즘 새로운 장치하고 잘 맞는 거지. 옛날 장치는 안 맞아요. 특히 요즘 사용하는 우리 USB 메모리 있잖아요. USB 3.0 쓰지 않습니까? 그 하늘색,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제 메인보드는 3.0 지원을 안 해요. 2.0만 지원하거든요. 3.0을 꽂아도 안 빨라요. 그래서 3.0 카드를 샀어요. 메인보드 안에다가 USB 3.0을 인식시켜주는 장치를 산 거예요. 2만 5천원 주고. 사서 꽂으니까 이제 3.0이 지원이 되는 거죠. 또 빨리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게라도 사용을 해야 되니까 느린 애를. 근데 요즘 나오는 컴퓨터들은 다 USB 3.0 지원이 되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좀 어려워요, 그런 게. 네. 돌아가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지금 그 네. 주격장치하고 보조격장치도 있잖아요. 네. 주격장치가 용량이 작고, 주격장치는 속도는 빠른데 용량은 작고, 보조기억장치는 용량은 큰데 속도는 느리고. 느린데 그러면 우리가 주격장치는 지금 하드디스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요, 메모리. 메모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게 주기억장치. 주격장치 그러면 보조기억장치는 주격장치는 하드디스크나 SSD를 보조기억장치라고 하는 거죠. 하드나 이거를 DVD 이런 거. 근데 DVD에다가 데이터를 넣고 작업하기에는 너무 느려요. 하드나 SSD는 예, 그거는 이제 보조기억장치고. 보조격장치고 예. 보조기억장치라고 말하는 게 이제 그 하드라든지 SSD라든지 뭐 ODD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보조기억장치라는 거죠. 근데 ODD는 CD, DVD, 블루레이 디스크 이거는요 느려서 못 쓰고요. 보관용으로 쓰지, 보관용으로. CD에다가 데이터를 담아서 그걸 작업용으로 쓰기엔 너무 느려요. 근데 이제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 속도를 저번에도 우리 대표님 예 질문하셨었잖아요, 저기서 문자로요.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저 메모리를 높이는 게 중요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보조격장치 메모리가 높아, 일정 양은 돼야 돼요. 메모리가 높이는 메모리는, 메모리 주기억장치는 작업장이거든요. 작업장인데, 작업장 일단은 커야 돼요. 메모리 예를 높이는 들어서, 한 사람이 밥을 먹을지, 열 사람이 밥을 먹을지 몰라도, 밥상은 커야, 둘이 오든, 넷이 오든 와서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혼자밖에 못 먹는다? 그러면 일을 못 한단 말이야. 우리가 공부할래도 책상에다 책을 펴놓고 공부해야 되는데, 책상이 없으면 들고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주기억 장치 용량은, 6기가 이상 바이트, 6기가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픽 작업, 포토샵을 한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쉽게 얘기해서 엑셀 파워포인트만 할 거야. 그러면 4기가면 돼. 2기가 4기가면 되는데 포토샵을 한다. 그림을 불러와서 뭐를 편집한다. 그럼 6기가는 돼야 돼요. 6기가를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4기가, 2기가 맞추기 힘드니까 4기가 해서 8기가 메모리는 맞추자. 8기가. 메모리가 일단 8기가 되면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근데 저번에 질문하셨던 거 2기가 했었잖아요, 메모리가. 2기가는 너무 용량이 작아요. 그만 그래서
그러니까 저 골반같이 조그만 이런 골반 같은 거야. 너무 작아. 4기가는 일단 최소한 돼야 되는데. 그거 제가 그때 PC를 그래서 남부터미널 쪽 국제산 거기서 살 때, 예. 이제 살때좀 물어보잖아요. 이제 가격이나 성능이나 뭐 이런 거 예. 물어볼 때그 사람이 게임 합니까? 게임 안 한다 우리가. 집에서 쓸때 게임 안 한다. 근데 뭐 하냐 해서 안 한다 그랬지만 그러면은 이걸로 가져가세요. 게임 그러니까 안 하고.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 하실 거니까 아, 그렇잖아요. 그냥 인터넷 예. 할 거면은 이걸로 가져가시라고. 이게 가격 대비 이게 좋다. 그래서 이제 그저큰 난이가 슬림으로 해서 사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2기가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때 윈도우 7이었었나요? 윈도우 7. 그럼 윈도우 7에 2기가 32비트 방식으로 되어 있으면 기본적인 작업은 다 해요. 아, 그럼 그때도 64비트잖아요, 또. 예. 근데 64비트 같으면 못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메모리를 높여주려고. 그럼 메모리 그냥 꽂으면 된다 이거잖아요. 그냥 막 아무거나 꽂을 순 그러니까 없잖아요. 맞는 거 똑같은 거 똑같은 걸 꽂아야 되는데 몇 개까지 꽂을 수 있는지 봐야 되죠 뚜껑을 열어보면 메모리 꽂는 데가 두 개나 네 개가 있으니까 맞춰서 꽂아야 되고, 그리고 그 메인보드가 어디까지 늘릴 수 있는지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요즘 메인보드는요, 32GB 성능이 보통 좀만 좋으면 64GB까지 늘어나요. 용량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쓰는 제 컴퓨터는 8기가를 꽂으면 거기가 끝이에요. 그 이상은 못 꽂아요. 예. 그러니까 DDR3 방식 같으면 8기가 이상이 꽂힐 수 있을 거고, 저는 DDR2 방식을 쓰는데 DDR2는 8기가 최대예요. 방식이 없어요. 방법이. 가장 좋은 거는 본체를 가지고 용산이나 어딜 가세요. 가셔가지고 메모리를 좀 늘려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고 몇 개까지 늘릴 수 있는지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물어보겠죠. 8기가 필요한데 8기가 지원이 될지 몰라서 가져온 거다 얘기를 해보시면 그 사람들이 꽂아보고 테스트를 해요. 8기가도 다 돌아가는지 16기가도 돌아가는지 이런 거 해봐야 돼요. 아니면 가져와 보시면 제가 체크해 드릴 수는 있고요. 네, 그래야 돼요. 그냥 말로는 못 알아. 우리가 몰라요. 그렇죠. 사람이 허우대만 보면 속에 병이 났는지 무슨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진찰해 봐야 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걸 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나눈 날 있잖아요. 예, 파티션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뭐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나누는 건 주격 메모리를 나누는 거예요, 아니요, 잠깐만. 그게 보조기억 장치죠. 보조를 나누는 거예요? 예. 하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자, 여기 보면 여기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라고 되어 있고 이건 이동식 장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하고 얘는 별개 장치고요. 문제는 요건데 이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나눠져 있는데 얘가 본래 두 개가 따로따로 들어와 있는지 집이 두 채인지 아니면 투룸인지 집을 샀는데 방이 세 개짜리인지 두 개짜리인지 이럴 수도 있고요. 집을 두채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쓰는 컴퓨터는 CED 이세 개가 들어있어요. 하드가 세 개를 꽂아놨어요. 파티션 안 나누고. 그러니까 이렇게 파티션을 나누면 여기는 윈도우가 돌고 여기는 데이터가 들어가고 이렇게 했으면 되죠. 여기 150기가 여기 나머지 쓰는 거니까. 자, 이렇게 컴퓨터에 가서 관리 모드로 들어가시면 이 컴퓨터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관리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디스크 관리라고 하는 창이 하나 나올 거예요. 디스크 관리라는 창이 나오는데 자세히 보시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가 이렇게 옆에 나란히 있잖아요. 나란히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칩이 두 채가 아니라 방을 하나 사가지고 원룸을 사가지고 칸막이를 한 거예요. 칸막이. 그 칸막이를 파티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쓴 거죠, 이거는요. 근데 이게 용량이 작으면 생각해 보세요. 고시원 같은 아주 조그만 집에 방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없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더. 근데 그거는 방을 하나씩 써야 되고. 대골 같은 큰집 같으면 방 하나로 쓰기에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을 쭉 여러 개 만들어서 나눠 쓰는 거지.
편리성 때문에. 얘도 그렇게 쓴 거예요, 지금. 저번에 작업을 할 때 예. 그렇게 하거든요. 다 이거 폼에서 시킨다. 예, 하드를 새로 작업할 때. 할 때 C에다 옮겨 놓고 다 폼에서 시키고 다시 D에다 옮겨 놓고. D에다 옮겨 놓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D는 데이터고 데이터를 지우면 안 되잖아요. 데이터를 지우면 안 되잖아요. 그냥 C에 있는 내 문서나 내 사진이나 이런 사진 폴더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를 D 드라이브로 다 옮겨 놓으면 C 드라이브는 윈도우를 설치하는 거니까 얘를 지우고 다시 깔면 되는 거죠. C를. C에는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C에는 윈도우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공간이고 그리고 이제 내 문서나 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다 C에 있는 거예요. C에 있는 건데 일정 양이 되면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이제 D 드라이브로 넘겨야지.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D로 옮기는 작업이 이게 복잡해요. 이거요. 잘라내기 해서 저쪽에서 붙여넣기 하면 D로 가잖아요. 여기 가서 잘라내기. 그다음에 저 D 드라이브에 가서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샥 올 거 아닙니까? 이게 C에서 D로 넘기는 작업이죠. 그러면 선생님 C는 뭐라고 했죠? C? C 드라이브는 내 컴퓨터 상에 있는 프로그램, 윈도우하고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공간이죠. 자, 여기서 하나 메모를 해드릴게요. 자, C 드라이브. 잘라내기 해서. 그렇죠. C 드라이브에는 윈도우를 설치해놨고 또 프로그램들을 설치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쉽게 말해서 내 문서 이런 거 자료들이 C 드라이브에 들어가요. 그럼 이제 D 드라이브에는 뭐냐? 보관용이죠. 보관용. 자료 보관용이에요. 데이터 보관용인데 이제 우리 뭐냐면 이제 백업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도 하죠. 그러면 윈도우를 재설치한다라고 하는 거는 C 드라이브에 들어 있는 공간을 다 지우고 새로 작업하는 거예요. C 드라이브에 내에 있는 모든 것을 삭제하고 다시 작업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이때 자료들 있잖아요. 자료들은 D 드라이브로 넘기자 이게. 그럼 어떻게 넘겨요? C 드라이브에서 블록 뭐 선택해서 이제 잘라내기 하고 나서 D 드라이브에서 붙이기 이러면 되지 뭐. 여러 번 여기저기 있는 거를 다 넘겨놔야죠. 또 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컴퓨터가 이제 오염이 됐다 이게 아마. 예. 막 들어와서 이제 무슨 뭐라 그러죠 이거?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컴퓨터가 안 켜져. 모시겠네 이게. 예. 그러니까 이거 포맷을 하고 새로 깝시다. 예. 그러면은 그 오염이 됐다는 거는 바이러스 걸렸다는 건 C 드라이브에 걸려 있다는 거 아니야? 예. 그러면 그거를 C를 켜야 D가 뭐 나오든지 아니, 할 텐데. C를 전부 다 D로 옮긴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그때 딱 옮겨 갈 아니죠. 백신으로 검사를 해야죠. C를 없애는 게 아니라 C에 있는 거를 D로 옮긴다 그랬을 때 다 따라갈 거 아니야 그럼도.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상황을 지금 C 드라이브에 바이러스로 부팅이 불가한 형태가 된 거예요. 안 켜져. 그러면 윈도우를 새로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포맷하고. 그런데 문제가 그 안에 데이터가 들어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안 켜지는데. 켜져야 무슨 뭐 하던 말던 바이러스가 묻어서 가던 말던 켜놔야 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부팅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하드를 분리시켜요. 하드를 빼내는 거예요.
내 컴퓨터 뚜껑 열어가지고 내 하드 있잖아요. 하드를 분리시켜가지고 정상 PC에 연결해요. 정상 PC에 뭐 뒤에 케이블을 꽂으면 되잖아요. 그 뚜껑 열어가지고. 그리고 정상 PC를 부팅을 하면 얘는 바이러스 걸린 하드가 들어있던 거잖아요. 그럼 백신 검사하면 되죠. 백신으로 바이러스 제거하고. 제거를 한번 하고 나니까 이제 이 오염된 하드를 분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오염된 하드를 분리했으니까 그 오염된 하드에 바이러스를 백신으로 제거했을 거 아닙니까? 자, 제거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 하드는 이제 청소가 된 거잖아요. 이거를 다시 자기 컴퓨터 꽂아놓고 부팅을 하면 켜지면 괜찮은데 안 켜지면 여기에서 그쪽 뒤로 넘겨줘야지. 보시면 4테라바이트 4000기가에 4000기가 18만원이에요. 1테라바이트 45,000원이에요. 2테라바이트 67,000원이에요. 1테라바이트 두개 사지 마세요. 1테라바이트 두개 사면 전기요금도 두 배로 늘어나요. 비싸기도 두배 비쌀 거 아닙니까? 이거 9만원이잖아요. 두개 사면 이건 67,000원이에요. 2테라 이게 나은 거죠. 7200바퀴 돌고요. 이거 시게이트 바라쿠다라고 하는 브랜드. 이거 좋은 겁니다. 이거 사서 쓰시면 2000기가니까 데이터 보관용으로 딱이죠. 그 다음에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얘를 달 수가 없잖아요. 이건 PC용이니까 커서 안 들어가요. 무게도 626g입니다. 아까 노트북보다 절반보다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용자들은, 노트북 사용자들은 외장 하드를 사실 때 조금만 외장 하드 사지 마시고 집에 두고 쓰실 거잖아. 외장 하드를요. 들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들고 다니는 건 US 메모리고 갖고 다니는 건 US 메모리고 얘가 집에서 보관용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크레들이라고 그래. 크레들. 외장하드인데, 외장하드 보면 여기 도킹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킹스테이션. 생긴 게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꽂는 거. 이거 네개 꽂는 거, 두개 꽂는 거, 이거. 이런 거. 이걸 꽂는 거예요. 자, 두 개짜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두 개짜리. 약 3만 원도 안 되죠. 그렇죠? 하드는 안 껴 있는 거고요. 얘를 하나 사세요. 얘를 하나 사서, 이거 이제 앞면이고, 이게 뒷면이죠, 뒷면? 앞면이구나, 앞면. 여기도 USB 단자가 있네요. 이 좋네. 그럼 아까 하드 2테라짜리 하나 사서 여기다 꽂아놓으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파워 키고, 파워 스위치 뒤에 있으니까, 뒤에 누르면 전원이 켜지잖아요. 그리고 노트북에다 꽂아갖고 외장 하드로 쓰다가, 안 쓰면 파워 끄면 되고, 그 노트북만 들고 다니다가 작업하시다가 또 작업해서 뭐 데이터 많이 받아놓은 거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다 다 다시 옮겨놓고 저걸 뭐라 그래요? 이거요. 자, 도킹 스테이션이라 그래. 도킹 스테이션. 뭐 이렇게 꽂아놓는 거. 우리 우주선도 뭐 도킹한다 그러잖아요. 뭐 연결하는 거예요. 예. 저는 이런 게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갖고 있고 하나는 또 우리 작은 애를 줬거든요. 이 안에 들어간 하드는 한 열댓 개 있어요. 하드가. 알맹이만. 그러니까 알맹이를 컴퓨터에서 다 달아놓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여기다 꽂는 거예요. 필요할 때. 꽂아가지고 하드에다 이름 달아놨어요. 얜 영화, 이건 사진, 이건 일반 문서. 요거다 이렇게 스티커로 붙여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내 컴퓨터에서 받아놓고 일정 양이 되면 안볼 거는 지우고 보관해둘 거는 요 꽂아가지고 파워 켜가지고 일로 보내면 되고. 그럼 여기다 보관하는 거죠. 보관하는 거. 이게 참 좋아요. USB 여기도 꽂아도 되네. 좋네요. 편하네. 굉장히 좋네요. 근데 하드는 그러니까 커버가 없이 그냥 알갱이만 들어가. 알맹이만. 왜냐면
카바 갖고 다니는 것도 부피가 커요. 그렇죠, 무겁지. 노트북용 하드는 노트북용 외장 하드 있잖아요. 우리 조그만 거 손바닥보다 작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비싸기만 해요. 2테라 같은 건 하드 케이스가 있어서 저도 못 꼽잖아요. 2테라든 8테라든 꽂으면 돼요. 얘는 알맹이만, 알맹이만. 그러니까 저는 하드가 열몇 개가 있는데 그걸 다 껍데기를 씌워갖고 다니려면 예. 그 껍데기 값만 비싸잖아요. 그렇죠. 이게 껍데기 용도를 쓰는 거예요. 아, 껍데기. 예, 그러면 이제 알맹이만 꽂아서 쓰고 파워 끄고 알맹이 빼내고 다른 거로 교체하고 또 파워 켜고 끄면 예, 뺐다 켰다 US 메모리 꽂다 뺐다 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가 US 메모리처럼 쓰는 거죠. 여러 개를 이런 게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US 메모리 조그만 거를 컴퓨터에서 꽂듯이 얘는 하드 알맹이를 여기다 뺐다 켰다 하는 거예요. 집에다 두고 쓰실 거니까 이런 걸 쓰시면 편해요. 선생님한테 주문해. 뭐 제가 주문해서 받아와서 드리면 되지 뭐. 네. 그게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그 요거는 하드 알맹이는 안 주는 거니까 이건 따로 사시고 하드 알맹이 따로 사시고 이렇게 따로 사셔서 쓰시는 거예요. 네. 좋아요. 그럼 여기다가 저는 이게 없는 거거든요. USB 단자가 없는 건데 요 뒤에 USB 꽂는 거예요. 3.0 방식입니다. 3.0 방식. 옛날 컴퓨터에는 즉 이렇게 3.0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단자가 있어야 빠른다는 거예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이런 색깔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의실처럼 앞면 뒷면을 찾아봐도 이런 파란색 단자가 없으시면 사지 마세요. 의미가 없어요. 느리니까 그러면. 근데 요즘 뭐 한 몇 년 전서부터 나온 컴퓨터 다 대부분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있으시면 여기다 꽂으면 되죠. 그리고 여기다도 꽂으면 또 쓰는 거. 빨간색이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빨간색은 다 2.0이에요. 아, 빨간색, 2.0. 하얀색, 검은색 다 2.0이고요. 아, 파란색만 3.0입니다. 가격은 싸요. 3만원. 배송비 3천원 붙으니까 3만원 조금 붙네요. 그렇죠? 저 케이스만 있는 거잖아요. 예, 케이스만 있는 거죠. 허드 알맹이는 또 사서 꽂으면 되는 거고. 그냥 저 매장 하드 그냥 옛날 거 네테라짜리 그냥 가지고 있는데 있는 분들은 그거 쓰시는 거고 새로 사실 거라면 케이스를 따로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꽂아놓고 쓰는 같은 것도 칸막이를 전부 다 해서 쓰나요? 파티션 나눠 쓸 수도 있는데요. 예. 이 하드 외장 하드 쓰실 때는 통으로 쓰세요. 통으로. 4000기가 하나, 4테라 하나로 그냥. 파티션 나누는 거는 안 좋아요. 안 되죠. 예. 찾아다니려니까 힘들어. 방을 느려. 그리고 C에서 D로 이렇게 다 네. 파츠 나눠져 있으면 네. 옮기는 것도 오래 걸려요. 아, 그렇군요. 통으로 쓰는 게 빨라요. 통으로 쓰는 게. 이런 거 뭐 26,000원. 이거는 세 개 꽂는 건가요? 세 개? 세 개 꽂는 것도 있고 이거는 뭐 무선 되는 것도 있고. 근데 무선 되는 건 의미 없고.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네 개 꽂는 것도 있고. 근데 네 개씩 꽂을 일은 없어요. 보통 가정에서는. 제가 쓰는 거는 요거 같은데 요거 요런 거 요거 아닌가?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 하여튼 저도 지금 이걸 쓰고 있어요. 되게 편해요. 예, 이런 거 같다. 아까 요거는 USB 단자가 있었고 USB 단자가 이게 더 좋은 거고. 이거는 구형이고 이건 구형이고 이건 신형이고 이게 딱이네. 이게 딱이네. 네. 이런 거를 쓰시면 불편 없이 쓰실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외장 하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외장 하드는 이런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네, 이런 거 사셔가지고 이게 4테라예요. 4테라. 4테라 4000기가니까 웨스턴 디지털에서 나온 거죠.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또 없어진다며 자료가. 아니요. 충격받아서 그래서 그런 거지. 자, 요거 웨스턴 디지털 마이 패스포트라고 하는 거. 저도 이거 몇 개 샀어요. 애들 사 주느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담아두는 거죠. 영화. 뭐 그 다음에 뭐 애들은 또 걔들마다 다 컴퓨터가 따로 있으니까 각자 데이터를 다 백업받아 보관해두라고 하나씩 다 사줬어요. 근데 요새 뭐 이제 네이버 드라이브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 30기가잖아. 이건 4000기가고 영화 한 편에 몇 기가 정도? 보통 한 5, 6기가? 5, 6기가.
아까 도킹 스테이션 그거 그 한번 다시 봐줘. 뭐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하게. 외장 하도 없으셨어요? 있어요. 있는데 그냥 또 사기 들어. 외장 하드가 몇 개가 되는데 외장 하드 카바 빼버리고 그 가르키 귀찮으니까 저걸로다가 해놓은 거. 요거죠. 예, 요런 거 사 쓰시면 편해요. 그다음에 SSD도 여기다 꽂을 수가 있어요. SSD도. 근데 SSD를 여기다 꽂고 쓰시는 게 아니라 보통 컴퓨터 안에다 꽂아 놓고 쓰시죠. 그게 더 빠르니까. 예. 아까 SS 지금 추세가 예. 하드에서 SSD로다가 바뀌는데 윈도우가 그걸로 간다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윈도우를 거기다 설치해야죠. SSD에다가. 그러니까는 기존에 C 드라이브 하드를 쓰고 있다가 SSD를 바꿔볼까? 그래, SSD 하나 사자. 샀어. 그럼 이제 컴퓨터에다 꽂았을 거 아닙니까? 이제 거기다 윈도우를 깔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에 C에다가 기존 하드에 윈도우가 깔려 있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도 깔려 있고요. 이걸 어떻게 글로 넘기느냐 이거야. 다시 설치하려면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대로 옮기면 좋은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하드에 있는 거를 저 SSD로 다른 하드나 다른 SSD로 이렇게 그대로 복사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인터넷상에 많이 돌아다녀요. 저도 그렇게 해서 이동한 거예요. 윈도우를 새로 안 깔고. 그러면 한 몇 시간 걸리거든요. 저는 한 2시간 걸린 것 같아요. 양이 많으니까 한 300기가 정도 데이터가 프로그램이 돌아갔는데 그대로 다 넘기는데 한 2시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하드는 빼내고 아니면 그 하드는 다른 용도로 쓰면 되니까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컴퓨터를 새로 샀으면 어차피 SSD가 달려 있을 테고 그러면 거기다 윈도우를 다시 설치하면 되는 건데 기존에 인텔을 새로 꾸미는 거죠. 새로 꾸미는 거지. 이제 그런 작업은 우리가 해야 돼요. SSD 같은 경우는요 가격이 아무래도 비싸요. 지금요 볼까요? SSD 얼마나 비싼가? 얼마나 SSD는 얼마나 빨라요? 일반 하드에 비해서 아무리 느려도 3배 이상은 빨라요. 일반 하드는 3배 이상은 빨라요. 예. 근데 컴퓨터가 좋으면 여기 속도가 있어요. 속도 최대 525, 최대 550, 최대 550 이렇게 돼 있어요. 540 이렇게 돼 있는데 하드디스크가 한 150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50. 근데 얘는 530이니까 어때요? 3배면 450이잖아요. 150에 3배니까 그러니까 3배 이상은 빠르다니까요. 근데 이거 잘 못 느끼셔요. 3배가 빠르다 그러면 어느 정도 빠른 잘 못 느끼시는데요. 전원을 켜고 어디 쳐다보고 있다 보면 켜져 있어요. 기존의 하드는 전원을 켜고 샤워하고 나오면 그때 바탕화면이 켜져요. 근데 지금은 쳐다보고 있으면 켜지는 게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아주 고성능 이런 거 얘는 속도가 3200이에요. 550이 아니라 3200이에요. 그러면 무려 20배 이상 빠르다는 거예요. 20배. 요거는요 반도체로 다 SSD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로 되어 있는데 얘는 메인보드에 직접 연결해서 쓰는 건데 이거는 일반 컴퓨터에 안 맞을 수 있어요. 요 뒷면에 꽂는 자리가 있는데 이 꽂는 자리가 맞아야 돼요. 요거 얘가 맞아야 돼요. 제 컴퓨터는 이거 꽂는 데가 없어요. 저는 이걸 사봤자 의미가 없어요. 작동이 안 돼요. 그러나 일반적인 요거 하드처럼 생겼어요. 이거는 외장 하드처럼 생겼는데 우리 외장 하드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거보다 2분의 1 얇고 2분의 1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크기가요. 명암 있잖아요. 명암이요. 명암보다 좀 더 커요. 명암보다 좀 더 커요. 굉장히 작아요. 이거요. 예, SSD. 7mm 고요.
10cm예요, 10cm. 10cm, 7cm예요. 32g, 33g. 10cm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10cm에 7cm니까 요만해요. 명암, 명암? 명암만 하잖아요. 7mm에요, 7mm. 제 거는요, 60g 짜리거든요? 쟤는 용량이 커서 60g이에요. 500기가라서 60g이고, 이건 33g 밖에 안 되네요. 되게 조그매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노트북들이. 하드는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무겁고요. 얘는 가벼워요. 예, 얘는 더 가볍고, 더 가볍고. ODD는 몇 배예요, 선생님? 예? ODD? ODD는 DVD, CD롬 이런 걸 ODD라 그래요. 아. 그냥 느려 터져가지고 못 쓰지. DVD하고 CD롬. CD롬은 뭐예요? CD? CD. 예, CD, CD, CD롬. 아, 무식해. CD. 요거는 67만 원 하네, 2테라가. 와우. 전 이거 쓰고 있어요. 제가 MX300E 마이크론 이 제품 쓰거든요. 가격 대비 성능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해서 제가 이걸 쓰고 있는데, 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새로 조립하거나 새로 바꾸면 그때는 이거로 가야죠. 이거로. 이거로 가야죠. 이거 더 빠르니까. 전원을 켜면 2초 만에 부팅이 돼요. 이거는요. 뚝딱, 그럼, 켜져 있네. 요즘 노트북은요, 뚜껑을 열면 켜져요, 그냥. 뚜껑을 열면 켜져요, 그냥. 켜져 있어요. 아, 켜져 있어요? 예. 그리고 닫으면 잠기는 거예요.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 전력이 요즘은 없는 거예요. 요즘 그런 노트북을 쓰시면 편해. 파워 스위치 눌러서 키고 시스템 종료하고 이런 게 아니라 뚜껑 열면 켜져 있고 뚜껑 닫으면 꺼지는 거고. 그죠? 가다가 또 뚜껑 열어서 작업하고 뚜껑 덮어서 가고. 요즘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게 소비 전력을 제로화 시키는 기술이 들어가서, 예, 어마어마한 기술인 것들이죠. 그런 기술력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다. 아직은. 기다리면 따지죠. 그때 가면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데, 그때 가서 묵은 기술 살기는 그렇지 않아. 309페이지 보시면은요, 309페이지. 309페이지 보시면은 리퍼 제품이라고 있어요. 리퍼 제품. 309페이지에 리퍼 제품이 있는데 권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도 리퍼 제품을 하나 쓰긴 해요. 쓰긴 하는데 가격이 많이 저렴하면 리퍼 제품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뭐냐면 공장에서 생산을 딱 해놓고 봤더니 얘가 안 움직이네. 상태가 안 좋은 거야. 그럼 다시 입고 들어가서 고쳐서 갖고 나온 거예요. 이게 리퍼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노트북을 샀는데 작동이 안 된다고 가져왔어. 그러면 거기 있는 부품을 빼서 버릴 순 없잖아요. 새 제품으로 팔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쳐가지고 리퍼라고 해서 판매를 해요. 수리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저렴하죠, 가격이. 근데 얼마나 저렴하냐 이거야. 정상 제품이 10만원이고 리퍼가 5만원이면 그거 사는데 10만원? 8만원? 그러면 에이 그냥 정상 사지, 리퍼 안 사고. 예. 여러분이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면은요, 보통 하드디스크가 2년 내지 3년간 무상 서비스를 해줘요. 무상으로 교체를 해주거든요. 한 3년짜리 제품을 한 2년 6개월 쓰시다가 2년 6개월 쓰시다가 이제 3개월만 더 지나면 이때 고장이 나면 무상으로 안 해주고 유료를 하고 돈을 받거든요. 그러면 데이터를 옮겨놓고요, 싹 지우고 포맷해가지고 가져가요. 그러면 왜 왔냐, 불량해 놨어요, 어디가 불량해 놨느냐 안 물어요. 신청서 하나 써주세요 그래요. 그럼 이름도 홍길동 쓰면 되고 전화번호도 그냥 뭐 1234 써도 되고 아무거나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써서 가져가면 제품을 바꿔줘요, 새거로. 그게 리퍼 제품이에요. 그럼 리퍼 제품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한번 손을 댔다는 거잖아. 성형한 거야, 성형한 거. 코가 낮은 사람 코를 올리는 게 성형한 거야, 그게 리퍼야. 그러니까 리퍼 제품이 내가 내 돈 주고 사기는 좀 찝찝할다 하더라도 난 2년 6개월 썼잖아.
준고됐잖아. 그때 리포 제품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서비스 기간이 이제 6개월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스티커를 붙여줘요. 얘는 6개월 남은 애다라고 이렇게. 그룹도 3년은 아니고, 얘 포함해서 3년이니까. 그럼 6개월 남은 거니까, 그때 문제가 생기면 또 가져가면 되고, 또새 제품이잖아, 리퍼니까. 이상이 없겠죠. 전 그러면 그렇게 이제 새 써요. 제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제거 같은 거를 이제 수리해서 들어갔잖아요. 제가 이제 고장났다고 가져간 거잖아요. 그러면 공장에 들어가서 로봇이 다 뜯어요. 뜯어가지고 안에 싹 청소 다 합니다. 깨끗하게 다. 초기화를 다시 작업해요, 공장에서. 새 제품을 생산하려면 돈이 들어가지만, 제품은 그대로 들어있는 거잖아요. 뭐 전기 다 코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다시 싹 깨끗하게 세척하고 수리해서 다시 가져오면 그것도 새 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바꿔주는 거예요. 리퍼 제품들 그렇게 나와요. 저는 리퍼를 그렇게 써요. 무상 서비스 기간이 3년이다 그러면 한 2년 8개월 쓰고 나서 이제 그때 가서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오고 그럼 이제 새 상태로 계속 시작하는 거지 그렇게. 예. 아는 사람 다 그렇게 써요. 만수의 힘이 아니게 돈이네. 그다음에 용산에 가면 중고 제품 팔아요. 중고 제품. 중고 제품. 서비스 기간이 뭐 3개월 남았다 이런 거 있어요. 그거 되게 싸거든요. 그거 사서 들고 바로 서비스 센터 가져가요. 그럼 거기서 리퍼 제품으로 바꿔오는 거죠. 중고 제품이라는 건 누가 다 써서 흔적이 남은 거예요. 흠집도 나고. 근데 메이커 있는 것만 가능한 거죠? 하드는 다 브랜드 제품이죠. 아, 다 상관이 예, 없는 여기 좀 거예요. 보시면 하드 디스크를 생산하는 삼성도 하드 디스크 생산 안 합니다, 이제는. 자,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아, 양대 산맥 아닙니까? 다른 제품 저는 안 사요. 마샬 뭐 이런 거 도시바 이거 안 사고요. 저는 웨스턴 디지털하고 시게이트 두 제품만 삽니다. 예, 웨스턴 디지털에 줄여서 이제 WD라고 하는데 웨스턴 디지털이 세계 최고예요, 제품은. 근데 서비스가 엉망이라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국내에서. 얘는요, 문제가 생기면 미국으로 보내요. 상태가 안 좋대. 그러면 수리해갖고 올게요, 그러더라고. 미국으로 보냈어. 비행기로 가는 게 아니야, 배로 가. 가서 같이 오는데 한달 걸려. 그래서 한달 후에 갔어. 어떻습니까? 했더니, 불량이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 사세요, 그러더라고. 얘기해 보셔. 한달 후에 내가 이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현관에다 패대기 치고 왔어요. 현관에다 아주 승질이 나가지고. 그런데 그때 삼성이나 시게이트는 상태가 그래요? 바꿔드릴게 이랬단 말이야. 근데 웨스턴 디지털은 막말로 그지랄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져가면 오케이 새로 싹 바꿔주죠. 그러니까 기술은 최고예요, 세계 최고. 최고예요.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뭐 얘가 쟤를 합병했잖아. 제가 얘를 합병했잖아. 같은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네, 합병을 해가지고 근데 뭐 원체 유명한 브랜드예요. 시게이트. 시게이트는 바라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판매를 했어요. 바라쿠다. 그 태평양에 그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물고기 바라쿠다. 근데 이제 아이언 울프 이게 새로 나왔어요. 아이언 울프는. 아이언 울프. 쇳덩어리 늑대인가요? 예. 4테라가 4테라바이트죠? 4테라바이트. 이건 서버용이고요. PC용은 바라쿠다. 예, 여기 바라쿠다는 PC용. 바라쿠다 PC용이고요. 웨스턴 디지털은 색깔 보고 사셔야 돼요. 파란색 PC용. 파란색. 빨간색 같은 거는 예, 서버용은 우리 PC랑 안 맞을 수 있으니까 보고 사셔야 돼요. 이거 퍼플이죠, 퍼플. 보라색이고요. 레드. 레드는 진짜 좋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대신에. 10테라네. 네, 10테라예요. 아이언 울프, 이건 서버용. 레드. 레드. 여기 또 뭐죠? 골드. 골드 서버용이죠? 1테라인데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1테라인데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래서 골드라고 붙였나 봐요. PC는 이 블루 아니면 그린이에요, 그린. 골드는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 그렇게 색깔 보고 구매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 병비 자료실에 그거 넣어놨어요. 하드 디스크도 그 색깔대로 간다는 거. 근데 어디다 처박아놨는데. 하느니까 그 문서를 집어넣고 어디 있는지를 못 찾아가지고 그게 문제인 것 그거 같아요. 목록을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여기 지금 웨스턴 디지털 하드인데요. 블루, 그린, 블랙, 레드. 요즘에 새로 나온 게 퍼플, 골드. 이게 새로 나온 거고요. 요 색깔별로의 의미가 달라요. 용도가. 가장 저렴한 게 이제 블루, 그린, 블랙, 레드, 퍼플, 골드. 이렇게 나온 건데요. 자, 보시고 사시는 거예요. 뭐든지. 보시고. 무조건 사시면 안 되고. 자, 지금 질문이 뭐냐면, 이퍼는 이제 수리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정상하고 똑같아요. 정상적인 작동이 다 됩니다. 저렴하다. 이런 거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저장된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못 찾는 적 있으세요? 제가 못 찾겠어요. 저도 난감한 적이 있었어요. 어느 기관에서 엑셀 강좌를 제작해 달라고 해서 샘플 강좌를 딱 제작을 해서 보관해 뒀어요. 근데 연락이 안 오는 거야.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한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강좌 좀 보내주세요. 동영상 제작한 거. 그래서 네 하고 찾아보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제가요, 다시 제작을 했어요. 몇 개를. 제작이 딱 끝나고 보내면서, 아차, 이 바보. 찾아보면 되는데. 찾아보면 되는데. 제가 분명히 엑셀 뭐라고 분명히 저장을 했을 테니까 여기 파일 검색이라고 있잖아요. 시작 버튼 누르면 여기다 엑셀이라고 딱 검색을 하고 하니까 찾잖아 이렇게요. 불과 1분도 안 돼서 찾더구만. 알고 봤더니 제가 전혀 모르는 일반적으로 문서에 저장하든지 뭐 비디오에 저장하든지 아니면 제 USB 메모리 저장 이렇게 해놓잖아요 보통.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동영상을 제작을 하면, 이 동영상 제작한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거야. 얘가 사용하는 폴더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 처박혀 있더라고. 그러니까 못 찾았지. 이렇게 보내놓고, 아유, 바보야, 바보야 하고 자책을 했어요. 찾아보면 나와, 여기. 시작 버튼 누르면, 시작 버튼 눌러서 여기다가 엑셀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쫙 뜨잖아요, 뭐를 필요한 거.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파일 이름을 모른단 말이에요. 한글로 해놨어. 근데 파일 이름을 모를 때 하드가 이제 세개 있잖아요. 하드 세 그러면 개를 다 그게 꽂아가지고 돼. 아 이거 저아다 한꺼번에 꽂아놓고 예, 그런 다 거구나. 돌려봐야죠. 그리고 또 어떤 건 복사해서 하드에 넣고 어떤 건또 그냥 놔둔 것도 있고 어떤 건 USB에 있는 것도 있고. 그다 꽂아놓고 명령을 걸어야 돼요. 다 꽂아. 이거 내용만 생각이 나지 파일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는 자, 거지. 이런 경우 있죠. 작년 올해 추석 때 뭔가 저장해놨어 내가. 글을 써놨어. 도대체 이름을 모르겠어. 내가 주소록이라고 썼는지, 친구들이라고 써놨는지, 바보라고 썼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여기 날짜가 있어요, 날짜. 여기서 찾는 거야, 여기서. 날짜. 아, 수정한 날짜. 날짜. 추석이 예를 들어서 10월 1일서부터 시작해서 이때부터 찾아보는 거죠. 기간을 정해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수정한 수정한 날짜를 날짜 찾아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예, 네, 날짜를 정해줄 수 있어요. 찾기 할 때. 예, 네, 날짜를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날짜서부터, 요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요, 이렇게. 10일 동안, 요 10일 사이에 작성한 게 뭐가 있는지 찾아봐라, 라고 명령을 걸면은, 이 컴퓨터는 없는가 봐. 근데 페이스북에서 내가 지난 1년 동안 사진을 몇 개를 스크랩해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거꾸로 나한테 보내줬네요.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페이스북에서 내가 신청한 것도 아닌데 만들어줘요, 이렇게. 아, 예, 옛날에 그렇게 그런 해서 거 있죠. 서비스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공유해서 친구들하고 나눠보라고. 예, 그런 겁니다. 별걸 다 해줘요. 이게 페이스북에서 나한테 지난 1년간 정리를 해서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내가 날짜를 모르겠어? 그러면 날짜를 정해주면 돼요. 이렇게. 요 7일, 3일 동안 내가 작업한 거. 그리고 다 찾아요.
그 다음에 뭐 9월 달에 내가 요만큼 작업하는데 이걸 찾아봐라. 그럼 다 찾아줘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찾아봐도 없고 저래 찾아봐도 없으면 어디서 다른 데 처박아 놨겠지.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저도요 이걸 알면서도 마음이 급하니까 막 찾아요.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다 둔 거야. 모르겠어. 내용을 가지고 찾을 수는 없어요. 내용으로요? 아래 한글은 내용으로 찾는 기능이 있어요. 엑셀은 내용으로 못 찾아요. 아래 한글은 내용으로 찾는 기능이 있는데 네. 거기 한번 찾아볼게요. 예전에 그 기능이 있어가지고 제가 활용을 했었는데. 근데 이렇게 또 야생화 같은 거 사진 찍어서 이 뭐야 하고 물어보면은 꽃 이름을 알려주는 게. 그건 있어요. 스마트폰이 그런 거고요. 아, 스마트폰. 네, 그것도 성능이 좋은 거는 그게 되고요. 일반적인 제가 쓰는 거는 이게 뭐야 물어보면 못 알아들어요. 야생화 이름을 모르는데. 요거. 한컴 기본 설정. 아 여기 문서 찾기. 그럼 한컴 문서 찾기라고 하는 게 있어서 여기다 내용을 내가 뭐 친구들 말이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넣어놨어. 파일을 저장할 때 내용 안에다가 그리고 홍길동이라고 검색 쓰고 찾으라 그러면 자 여기 내 컴퓨터를 다 내 컴퓨터 안에 C드라이브를 검색해라 그러면 C를 뭐라고? 여기 C드라이브 안에서 찾으면 되죠. 일단은 C드라이브 찾고 없으면 D드라이브 찾고 없으면 E드라이브 찾고 바탕화면에 깔린 거는 이게 바탕화면은 바탕화면을 하면 되죠. 여기 보면 제일 찾기 쉽죠. 바탕화면은 자 바탕화면은 어떻게 선택하는 거냐면요 바탕화면 하면 C드라이브 D드라이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바탕화면 예, 바탕화면은 바탕화면만 보는 게 아니라 바탕화면에 내 컴퓨터도 있잖아요. 그 안에 US 메모리, 하드, 외장 하드 꽂은 거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범위예요. 이렇게 놓고 나서 홍길동을 찾아라 그러면 홍길동을 지금부터 이제 검색한단 말이에요. 쫙 찾아요. 홍길동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아래 한글 문서를.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 찾을 거예요. 근데 무슨 도서 목록 할 때 십진 분류법 이런 것처럼 애당초에 그 분류 목록을 자기가 만들어야 예, 그렇게 아래 한글 안에 네.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엑셀도요, 최근에 제가 엑셀 공부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여러 번 있었어요. 우리들이 엑셀을 작업할 때 엑셀 데이터 저장하시잖아요. 네. 요거. 네. 자, 얘를 제가 네. 이름을 바꿔볼게요. 목록표가 있는. 얘를 집이라고 바꿔볼게요. 집. 압축 파일이잖아요. 집이. 그럼 압축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얘는 깨져서 안 되고 얘 한번 해볼게요. 이거요. 얘를 집으로 바꿔볼게요. 자 보세요. 압축을 풀었어요. 제가요. 압축이 풀렸어요. 이거 아까 뭐였더라? 통합문서였었네. 에이씨 이런 게 나오고 이거잖아요. 이거. 요거를 압축을 푸는 거잖아요. 원래는 이게 엑셀 파일이 아니었습니까? 이거였잖아요. 이거였는데 이걸 압축 파일로 제가 바꿔놓고 나서 압축을 풀었더니 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안에 별의별 게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별의별 게. 이런 거. 근데 보관할 때 압축으로 보관하나 그냥 보관하나 똑같아요? 다르죠. 요거의 역할이 기가 막힌 기능이 있더라고요. 엑셀 안에 우리 암호 걸잖아요. 암호 시트마다 암호 걸잖아요. 네. 그 암호도 깨트려요 이거로.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리니까는요. 재미가 있더라고요. 공부해 보니까는 그냥 엑셀에 있는 어떤 뭐 데이터 입력하고 계산하는 그걸 배우는 게 아니라 기능적인 거 안에. 그런 걸 이제 배워봤는데 재미있는 게 많이 있어요. 뭐 하는? 엑셀도 자.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됐죠, 선생님. 아 그럼요. 다시 배워야 되는 거. 다시 배울 건 아니죠. 배운 거는 다 배운 대로 써먹으면 되지. 다시 배워야 맞아요. 페이지 어디로 넘어가시냐면은요, 쭉 넘겨서
다음 시간에는 327페이지를 볼 거예요. 내 컴퓨터의 환경을 좀 살펴볼 거예요. 내 컴퓨터의 환경. 내 컴퓨터에 무슨 문제가 있을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환경이 들어있으면 조치를 취해야 되고, 특히 먼지. 컴퓨터 안에 먼지도 청소해야 되고요. 여러분 멀티탭 어떤 거 쓰세요? 멀티탭. 멀티탭 아무거나 쓰시면 안 돼요. 쉽게 얘기해서 천냥하우스 이런 거 있죠. 천냥하우스 싸게 파는 거 있잖아요. 전기 제품은 싼 거 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좋은 거 사셔야 돼요. 하이마트에서 파는 멀티탭은 좋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냐면요, 멀티탭의 길이, 전기줄의 길이는 적당히 맞춰서 사셔야 돼요. 긴 거 사가지고 둘둘 말아 쓰시면 위험해요. 전기줄은요, 전기줄은 말아놓고 쓰는 거 없어요. 사실은 공사장에 가면 전기줄 말아서 쭉 길게 펼려놓고 쓰는 거 있어요. 그거는 다 풀어놓고 써야 돼요, 원칙이. 예, 말아놓고 쓰는 거 아니라 말아서 보관해 두고 쓸 때는 풀어놓고 쓰는 거예요. 전기줄이 말려 있으면 열이 나요. 그 원리가 전기장판이에요. 전기장판은 껍데기를 까놓고 안에다 전기를 보내면 이 안에 말려 있어요.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말려 있고, 그거를 이렇게 멀어지면, 전기줄이 두 가닥이잖아요. 두 가닥이 멀어지면 열이 나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붙여놓은 거예요. 떨어뜨리지 말라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탭 우리 스위치를 끄지 않습니까? 그건 완전히 차단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전기 코드는 두 가닥을 꽂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 가닥 중에 하나는 한전에서 오는 전기가 내 컴퓨터로, 내 기계로 들어오는 전기 코드가 하나고요. 하나는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코드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닥 중에 들어오는 전기를 만지면 죽어요. 감전돼서. 나가는 전기를 만지면 찌릿찌릿하지만 죽지는 않아요. 근데 어느 게 들어가는지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만져보시면 알아요. 근데 우린 막 꼽잖아요. 네, 그래서 만졌는데 죽었어. 그럼 아, 내가 들어오는 전기를 만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만지잖아 함부로. 테스터기가 있어요. 테스터기. 테스터기도 이렇게 대보면 아, 얘가 나가는 전기구나 들어가는 전기가 힘이 다르니까. 그러면 스위치를 끌 때는 코드를 분리시키든지 스위치 두 개를 꺼야 돼요. 근데 멀티탭의 스위치를 끄면 하나만 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들어오는 전기를 차단하면 괜찮은데 나가는 전기를 차단하면 잔류 전기가 또 있다는 뜻이에요. 잔류 전기가. 그러니까 요즘은 텔레비전에 잔류 전류가 없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리모컨을 딱 껐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모컨을 끄면 리모컨하고 수신이 되는 전기는 있어야 되잖아. 옛날처럼 그냥 스위치를 손으로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코드를 빼놓으면 리모컨이 작동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리모컨을 작동을 시키는 힘은 있어야 되고, 잔류전류는, 대기전기는 없어야 되니까, 그게 기술인 거라. 그러니까 저희 집은 그냥 멀티탭을 꺼버리거든요. 제가 쓰는 멀티탭은 양극 스위치라 그래요? 두 가닥 다 차단시키는 전. 이걸 꼭 사셔야 돼요. 멀티탭 사러 가시면 껍데기에 쓰여 있어요. 양극 스위치, 이렇게. 그걸 사셔야 돼. 그런 말이 없으면 꼭 물어보셔야 돼. 이게 양극 스위치입니까? 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껐다 켰다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스위치를 끄면 전기줄 하나만 차단하는 게 많아요. 전기줄이 두 가닥인데 두 가닥을 다 차단시켜줘야 되는데, 개별 스위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통합 스위치든 개별 스위치든 양극 스위치로 된 걸 사셔야 된다고. 양극 스위치. 전기줄 두 가닥을 동시에 차단시키는 스위치. 그걸 사서 꽂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경우는 개별 스위치를 안 쓰고 저는 통합 스위치를 쓰고, 거실에는 개별 스위치를 사죠. 그래야 VTR, 뭐 오디오, 그 다음에 텔레비전, 홈시어터, 뭐 전화기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 껐다 켰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개별 스위치를 사서 꽂는 거고, 그게 아무래도 비싸겠지. 멀티탭. 말 나온 김에 잠깐만 보여드리고 수업 마무리 칠게요. 자, 여기 보면은 통합 스위치, 접지, 과부하 차단,
접지 과부하 차단. 접지되는 거 과부하 차단되는 거꼭 사셔야 돼요. 이거 안 사시면 큰일 납니다. 과부하 차단. 과부하 차단이 뭐냐면 두꺼비 집이 붙어 있다고. 이 과부하 차단이 안 되면 문어발식 연결이에요. 문어발식 연결하면 안 좋다 그랬잖아요. 여러 개막 꽂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멀티탭은 여러 개 꽂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과부하 차단 기능이 있기 때문에 멀티탭을 쓰는 거예요. 멀티탭이 과부하 차단이 안 되는 걸 사면은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그게 바로 문어발식이잖아요. 위험한 거예요. 과부하가 되면 지가 알아서 차단되는 거예요. 차단되는 거예요. 두꺼비 집이 들어있어서. 멀티탭에 설명서가 있어요? 에? 설명서. 사면 살이 때. 껍데기에 쓰여 있다고. 봉지에. 그걸 보고 사셔야 돼. 길이가 긴 거를 무조건 사서 줄여 쓰는 게 아니라 짧은 거는 짧은 용도로, 긴 거는 긴 용도로 쓰시는 거예요. 요거는 냉난방기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요. 이거는 이제 에어컨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거고요. 달라요. 이거 다른 거예요. 뭘또 모르고 그냥 사는 거지. 접지는 선생님 일반 접지는 멀티탭을 사가지고 에어컨 꽂고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에어컨에 쓰는 멀티탭 따로 있어요. 네, 따로 있어요. 벽에다가 하나씩 꽂아 쓰면 되는데 하나하나 꽂으려니까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멀티탭을 사서 여러 개를 분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에어컨은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요런 데다가 따로 꽂아 쓰는 거예요. 이게 멀티 냉난방기용 이렇게 에어컨 전용으로 나온 거예요. 이런 걸 사셨어야 돼. 가격은 비싸요, 대신에. 예. 20암페어죠, 20암페어. 얘는 10암페어고 다르죠. 20암페어와 10암페어 이게 사이에 전류. 전류를 그만큼 흘러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강하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안방에다가 진공청소기, 세탁기, 전자레인지 한 곳에 다 꽂아놓고 작동시켜 보세요. 두꺼비 쭉 떨어지지. 전류가 세서. 그래서 진공청소기는 안방.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뭐 전자레인지는 주방. 이렇게 따로따로. 그 다음에 대리미는 거실. 따로따로 꽂아서 작업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두꺼비집 차단됩니다. 경험이 없으시구나, 아직. 한번 꽂아보세요. 꽂아보고 동작시키면 아마도 뚝 떨어질 겁니다. 가정용 전기가 30암페어야, 30암페어야. 접지는 무슨 뜻이에요? 히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런 데다 연결해 써야 돼. 아니면 별도로 하나만 꽂아 써야 되는데, 벽에다가 예, 해도 벽에다가 히터 꽂아 쓰고 있는데, 그 밑에다가 대리미 꽂아가지고 대리만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랬더니 엄마가 와가지고 진공청소기 꽂아놓고 또 청소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뚝 떨어진다고. 고전력들은 따로따로 분리시켜서 써야 돼요. 차단기가 따로따로 돼 있잖아요. 방방마다. 그런 거. 지금 접지를 물어봤는데. 접지는 저거잖아요. 전류가 흘러내려야 되잖아. 피뢰침으로. 접지가 피뢰침 역할이에요? 예, 네, 접지가. 여러분 전기 코드 안 보셨어요? 그냥 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이, 왜 주부님들이 그걸 왜 모르셔? 여기 두 가닥 꽂는 거죠, 구멍. 네. 근데 여기 대각선으로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게 접지예요. 아, 그게 피뢰침 역할하는 거예요? 이게 이 반대편 이제 전구 꽂는 데가 있잖아요. 전구 꽂는 데도 두 가닥 옆에 위아래 이렇게 핀이 나와 있거든. 그걸 꽂으면 전류에 문제가 생겼을 때 피뢰침으로 빠져나가라는 거죠. 여러분 세탁기 사시면 세탁기 뒤에 녹색 줄 하나 들어있어요. 네, 그 녹색 줄을 까가지고 하나는 붙어있고 반대편은 까가지고 그 호수 저거 뭐야 그 수도 밸브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돌돌돌 말아놓으라는 거지. 그뭐 냉장 그 세탁기에서 전류에 문제가 생기면 감전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피뢰침 따라서 우리나라 수도 밸브에는 다 피뢰침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100%. 가스배관은 다 묶어놓으면 안 돼요. 가스배관은 아니 폭발하는 게 아니라 페인트를 칠해놨기 때문에 접지 역할을 못 해요. 가스배관은 페인트를 칠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전류가 안 흐른단 말이야. 그러나 수도꼭지는 어때요? 그냥 스테인리스로 돼 있잖아요. 그냥 거기다 말아놓으면 되지 이렇게. 테이프로 딱 붙여놓으면 찌릿찌릿한 게 없던 거지 이제. 그게 접지거든요. 접지가 원래
이 구리선 깐 거를 한 10가드락 정도를 땅 속에다가 습기 있는 데다 깊이 묻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젖기가 이렇게 빠져나가라는 거잖아요. 아파트에다 연결을 해놓으면은 이제 벼락에 쳐서 증기가 빠져나간다는 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안에 접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포병이고 통신이니까 접지봉을 2m짜리 봤거든요. 2m짜리 접지봉을 박아가지고 그 접지 연구한 기술사야. 우리 통신 장교가 그쪽으로 공부하신 분이에요. 통신 장교가. 그래가지고 접지봉을 새로 교체했어요. 빼보니까 30cm짜리 철근이 박혀 있더라고. 야, 이거는 접지가 아니다. 그게 접지봉을 새로 사왔는데 2m. 2m 박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망치질을. 그래갖고 부대를 다 바꿨어요. 전력 사고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 이후로부터는. 전혀 없는 거예요. 아파트나 이런 주택에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안 돼 있으면 준공허가 안 떨어지니까. 그 꼭대기, 교회 꼭대기로 이렇게 피뢰침이. 네. 옥상에는 피뢰침이 있고요.